제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턴 고우스의 눈으로 25급의 눈. 나 대마법사 메디브가 아즈로스 제1의 파티에 그들을 초대하네. 어서와 모두 널 기다려. 놀라운 맛 만찬을 즐기며 다 함께 몸을 흔들어봐. 커다란 체스 안 친구든지야. 오늘 밤 걱정 전부 떨쳐버리고 빠져봐. 모든 걸 잊고 여기가 바로 네가 꿈꾸던 그 파라다이스. 방울 아니고 한여름 밤에 가라자. 카라잔 이런 느낌 아닌데, 물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나?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컨트롤 휠업? 누구야? 감사염. 맞아, 컨트롤 휠업이야. 숭숭숭숭숭숭숭. 숭숭숭숭숭숭. 크, 크다. 커다, 커. 아이고, 노래 틀어놔야겠어. 유튜브 무료 음원 갑니다. 고! 자, 이번에 하스톤 모험모드 새로운 하늘밤의 카라잔 신규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스톤 25급의 냉철한 눈으로 이번 카드를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스톤 안한지 몇 달 됐는데요. 네. 전혀 도움이 안될 거니까 시간 많으신 분만 보시고요. 전사 새로운 카드 나왔네요. 왕을 지켜라. 적 하수인 하나당 도발 능력이 있는 1-1 폰을 하나씩 소환합니다. 폰이 뭐야? 그 체스의 폰 얘기하는 거야? 도발 적 하수인 하나당 도발 능력이 있는 1-1 폰을 하나 소환한다. 3코짜리네요. 적 하수인이 3개 깔려있으면 1-1짜리가 3개 도발이 나오는 거네. 뭐 중요한 거 지킬 때 좋긴 좋겠네요. 엄청 많이 깔면 일단은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요즘 뭐 돌량 같은 거 있어? 돌량 같은 거한테는 참 짠나는 그런 카드일 것 같긴 한데 명치 때리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정말 쓸만할 것 같긴 하거든. 요즘 쓰랄 아직도 있어? 그래? 위니랑 쓰랄 아직도 그래? 그러면 괜찮네. 바보의 파멸, 이건 뭐야? 한 턴에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다. 영웅은 공격할 수 없지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다. 아, 이거 네 번이나 공격할 수 있네요. 여기 영격 걸고 애들 막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하수인 정리용, 처리용. 근데 영웅을 공격할 수 없고 내가 또 피가 단다는 게 또 문제야.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전사가 이제 무기 들고 상대방 하수인들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 족발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쓸만하다. 전사는 또 무기가 좀 있어야지 좋기 때문에. 데스윙도 이길 수 있다고? 데스윙 어떻게 이겨? 12인데 공격력이. 그 나한테 무적거는 거 이런 거 있나? 전사 스킬 중에? 아무튼 뭐 박밀이 많이 걸려있으면 뭐 상관은 없겠다. 자, 아이언 포지 차원문. 방어도로 4 얻고 비용이 4인 무작위 하수인을 하나 소환한다. 역시 이제 박밀 전사기 때문에 방어도도 주면서 비용이 4짜리 무작위 하수인까지 소환하기 때문에 방어도 4에 4코짜리 하수인이 물론 랜덤이긴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5코짜리로서는 굉장히 쓸만하다. 그렇죠? 랜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밌겠다. 랜덤으로 나온다. 4코짜리 중에서도 쓸만한 게 꽤 있으니까. 전사용 가던문? 그다지 안 좋다고? 왜? 이런 카드 있으면 재밌잖아. 이긴 거에서는 좀 애매하지만. 이거 3개 나온 거예요? 전사는? 오케이. 사냥꾼. 인자한 할머니. 뭐야 이거? 그 늑대와
그 뭐죠? 빨간 애? 누구지? 그거? 동화? 그건가? 죽음의 메아리 3-2 커다란 나쁜 늑대를 한 마리 소환한다. 2코짜리 1-1에 죽으면 3-2짜리 나쁜 늑대가 한 마리 소환된대. 나쁜 늑대는 무슨 늑대야? 도발 늑대인가? 사차? 차차 사냥꾼이니까 아마 뭐 야수댁에 들어가겠네요. 2코에 1-1은 좀 별로지만 죽으면 늑대도 그냥 야수야? 그냥 뭐 필드 정리됐을 때 광역으로 정리됐을 때 대비해서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수니까 여기다 뭐 걸어줄 수도 있고 야수 버프 같은 거 2코 내고 버프 걸어주고 죽어도 중매로 나쁜 늑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사바나 사자 같은 느낌도 약간 주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2코 내고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다. 조금 애매하다. 고양이 마술 비밀 상대편이 주문을 시전한 후에 은신 능력이 있는 4-2 표범을 한 마리 소환한다. 아 비밀 걸어놓고 주문 쓰면 은신 능력이 있는 4-2 표범을 소환한다. 4-2 그 표범 원래 있잖아. 은신 능력 있는 거 그거 몇 코지? 3코인가? 3코 아닌가? 야 비밀 회이크 칠 때나 좋을 것 같네요. 비밀 회이크 칠 때 그게 3코죠 근데 2코에 그게 나오니까 좋고 게다가 폭덧 빙덧이 막 그런 막 좀 머리쓰기 할 수도 있고 괜찮네요. 망토 두른 여사냥꾼 이거 뭐야? 내 비밀의 비용이 0이 된다고? 한 번만 아니면 계속 계속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인 것 같은데? 써있는 걸로 보선 이거 내고 다 걸 수 있네. 비밀 양꾼 어? 뭐야 이거 이제 양꾼 파마하는 시대네. 여기서 약간 암시를 줬네. 봐봐 이 인자 할머니가 파마 그거 끼고 있네. 파마 양꾼 되겠네. 파마 양꾼 뭐 있지? 빙덧, 폭덧, 뱀덧 그 다음에 고양이 마술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함정 또 뭐 있지? 실탄 비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That's right 맞아 요거 걸고 실탄 쏘면 실탄이 2코인가 3코인가 쏘고 6코인가 5코에 무한 실탄이 가능하네. 어? 그쵸? 게다가 비밀도 걸리고 괜찮네. 실탄이랑도 연기할 수 있고 괜찮네요. 주술사 내 주문 공격력이 증가한 상태일 때 공격력 2를 얻습니다. 예? 천벌 토템 있을 때나 주문 공격력 있을 때 공격력 2를 얻으니까 3-3이네요 3-3이고 영혼 발톱이니까 무기인가? 1코짜리 무기 주제에 1-3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천벌 토템만 나와줘도 초반에 힘이 없는 걸 방지해주는 거네. 주술사한테 주술사가 초반에 낼 게 없으면은 토템이나 해야 되는데 토템도 랜덤이어서 그지 같았거든. 그래서 저거 내고 토템 아무거나 내라는 건 천벌 나오면 3-3 되고 없어도 나쁘지 않고 괜찮네요. 그냥 토템을 원하는 걸 내게 해줘라. 1코 토템에 저거 쓸 일이 없다고? 왜? 처음에 2턴에 1턴에 후턴일 때 아무것도 낼 거 없을 때 토템을 냈는데 천벌 토템이 나왔어. 그러면 저거를 그냥 바로 다음 턴에 꺼내가지고 3-3으로 앙 긁어버리는 거지. 다음 턴은 3코잖아. 그러니까 저걸 꺼내고 2코짜리 아무거나 하는 거야. 바로 다음 그 혼돈의 소용돌이 차원문 모든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1 줍니다. 비용 1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뭐야 이게? 아 광역 1에다가 비용 1인 하수인. 와 어떻게 이렇게 법사랑 차이가 나냐. 이 주술사는 왜 맨날 이런 거야. 아니 법사는 그냥 줬는데 이거는 뭐 피해까지 주면서 나도 받고 1자리가 나와? 겨우 1자리가 나온다고? 2코라서 뭐 나쁘진 않겠다. 신폭? 그래 신폭보단 낫네. 신폭보단 낫네 어떻게 보면. 사악한 마녀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무작위 기본 토템을 하나 소환합니다. 그놈의 무작위 주문? 약간 주문 쪽을 강화시켰네요 주술사는. 뭐 근데 3개씩밖에 안 나와서 뭐 딱히 영향을 주기에는. 도적 칼잡이 강도 전투 함성 상대편 직업의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내 손에 가져온다. 무작위로? 도둑이네? 괜찮네. 내면은 1코에 1-1이면 쓰레기지만 그냥 내고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 만운이 1코 아닌가?
마늘은 두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심지어 해적이라고? 어 그러네 해적까지 있네 괜찮네 해적도 있으니까 내고 돈 훔치기도 하고 해적 버프로 대포도 쏠 수 있고 치명적인 포크 이건 뭐야 3-2 무기를 내 손으로 가져온다 3코에 3-2에다가 무기까지 어 이것도 괜찮은데? 3코에 3이면 스택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죽으면 또 3위를 무기를 가지고 온다고? 포크를? 무기는 근데 내 손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손으로 가져온다 손에 장착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내 폐에 온다는 거야 내 손폐에 내 손으로 가져온다 해서 난 내 손에 딱 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폐에 오는 거야 장착이 되는 게 아니야 내 폐 손폐에 오는 거야 손폐에 그게 몇 코짜리인가 근데? 왔는데 3코면은 좀 별로잖아 직접 껴야 되는데 몇 코예요? 한 1-2코는 돼야 쓸만할 것 같은데 3코야? 그럼 별로잖아 3에 3이면 나쁘진 않은데 또 3코짜리 껴야 되니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장착되면 좋은데 에테리얼 행상인 내 손에 있는 다른 직업의 카드들의 비용이 이 감소합니다 재밌겠다 홍초란 얘기네 홍초면 이 녀석 그 녀석이 장물앱이네 장물앱이 어? 훔쳐오면 감소시켜주겠다 이거야 얘로 다른 직업 카드 훔쳐오고 도둑질로 훔쳐오고 그 다음에 이놈 있으면은 내면서 코스트 아껴주겠다 이거지 장물앱이네 이게 도둑한테 있네 이거 사제한테 있으면 완전 사기겠다 사제가 복사하는 거 있잖아 그 뭐지? 남의 거 복사하는 거 그 뭐죠? 그걸로 저거 복사해오면 완전 짱이겠는데? 사적이 더 도둑스러워졌습니다 생음으로 훔쳐와도 되고 그거 말고 바닥에 냈을 때도 훔쳐오는 거 있잖아 그거 복사하는 거 그걸로 훔쳐와도 되고 응? 심리 주작으로 나와도 되고 만운으로 어 교화 와 대박 감사합니다 도정님 얘네들이 조금씩 훔칠 때 역시 사적은 크게 훔친다 주작으로 된 건 안 되나? 아 그럴라나? 하긴 전투 함성이니까 안되겠다 주작으로 내는 거는 딱 나오면서 전투 함성 발동이 안되기 때문에 주작은 안되네 복사를 해서 가지고 알겠네 손으로 마법사 나불대는 책 무작위 마법사 주문카드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 봐봐 1코짜리인데 그냥 가지고 오잖아 얼마나 편해 그것도 주문으로 원하는 걸로 어? 무작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문카드 하나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 메디브의 하인 내 영웅에게 비밀이 걸렸으면 피해를 3준다 누구한테? 랜덤한테? 2에 2-3이면 스텝 뭐 그냥 괜찮고 비밀 걸려있으면 피해를 3준다고 타겟팅이에요? 그럼 좋은데? 거울상 3코에 걸고 그 다음에 아니 5코에 거울상 뭐 아무거나 걸고 2코로 해서 하나 정리하면서 나오네 아 나쁘지 않죠 괜찮죠 쓸만할 것 같은데 비밀 쓰는 법사들 굉장히 꽤 많거든 얼반 걸면 계속 쏘는 거네 뭐 전투 함성이라서 그렇지만 두 장 가지고 있으면 타겟팅이면 완전 쓸만하고 랜덤이면 좀 모르겠는데 역시 법사는 좋아 법사 사기 불의 땅 차원문 피해를 5줍니다 비용이 5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한다 개사기 진짜 광역 피해 5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5인 무작위 하수인을 하나 또 준다고? 근데 7코네 아 광역이 아니다 아 이거 생긴게 광역까지 생겼는데 광역이 아니네요 그럼 그렇지 너무 사기지 광역이면 불기둥 누가 쓰나 그러면 피해를 한 명한테 5준고 5인 하수인 그러니까 좀 7코나 하는데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신 몸에도 때릴 수 있으니까 몸에도 때릴 수 있어 뭐 영웅 못 때린다는 말이 없으니까 화염구가 4코에 6이죠? 그럼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주문 법사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단일로 매겨도 되니까 게다가 하수인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때에 따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슈렌법 슈퍼 랜덤 법사 거기다 넣어도 되고 드루이드 마력기뜬 까마귀 야수의 2-2 까마귀 1코 와 뭐야 사기잖아
1콘대 2이라고? 야수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스탯? 1코에 2, 두 장이면은 2코에 2가 나오는데? 4-4? 징표? 근데 야수까지 있어. 달숲 차원문 생명력 6을 회복시키고 비용이 6인 무작위 하수인을 하나 소환합니다. 또 무작위야. 이렇게 무작위야. 차원문들이라 그런가? 그러네, 다 차원문이라 무적이네. 생명력 6에, 야 뭐야, 완전 개이득이네 이거. 이거는 그래도 5짜리 나오는데 이건 왜 6짜리 나와요? 6호인데. 어? 이거는 그냥 피 회복시키고 그냥 6 랜덤이네. 이거는 5 피해주면서 5짜리 나오는데 이건 왜 6이요? 좋은데? 좋네. 회복도 하고 버티면서 무작위로 6짜리에 누구 있죠? 6짜리 바로 옆에 있는 애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전투함성이라 이런 애들 발동 안 되고. 도발이나 뭐 보호막 씌워져 있는 애 있지 않았나? 타우리산? 실바나스? 그러네. 켈은? 완전 무서운 거 많잖아. 사바나도 있고. 무작위면 이제 내 직업 상관없이 다 나오는 거겠지? 종복맨 행정어우거 괜찮네. 아군 야수 한 마리 선택한다. 그 야수를 복사해서 소환한다. 아 이건 또 야수 복사네. 야수를 똑같이 해서 복사해서 소환한다는 얘기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복사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그대로 있고 한 장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좋다. 이거 좋아. 6에 5면 스탯이 약간 모자란데 한 장 더 나오니까 개이득이지 이거. 사바나 복사, 말로른 복사. 아, 드루 거는 다 좋아 보인다 왠지. 드루이드 괜찮네요 이번에. 성기사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1-1 새끼용을 둘을 소환한다. 용기사 3코에 2-3이면 1정도 모자란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새끼용 1-1을 소환하기 때문에 내 손에. 근데 하나밖에, 아 둘을 나오는 거구나. 용기사한테는 꼭 들어가겠네요 하수인 많아지니까. 실버문 차원문 하수인 하나에게 2-2를 부여하면서 2짜리 하수인을 소환한다. 적당히 좋은 것 같은 느낌. 이거보다는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2짜리가 나오니까. 종말이? 종말이 나오면 어떡하냐. 상하색 나이트 주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카드 비용만큼 내 영웅의 생명력 회복한다. 주문은 뭐 성기사 주문인가? 6에 4-4면 별론데 내서 주문 하나 무조건 발견하는 거긴 한데 생명력도 회복되고. 그냥 피 없을 때 쓸만하긴 할 것 같은데 랜덤이네. 1코가 엄청 많아. 성기사 거면 별로긴 하겠다. 애매하다.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좀 애매한데. 사제 정화 아군 하수인 하나를 침묵시키면서 카드를 한 장 뽑는다. 2코에 드로우 한 장인데 침묵 필요 안에 있으면 침묵하면 되겠네요. 사제 것 중에 침묵 필요한 게 뭐 있지? 주맨? 아 주맨 침묵시키면 되겠다. 근데 사제가 드로우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찬의 사제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내 영웅의 생명력을 3 회복시킨다. 4에 3, 6에 회복. 아 재미없어. 아 뭐 이런 카드를 만드냐. 전혀 특색 없어. 뭐야 이게. 7흑의 7흑색 비숍 이번 게임에서 죽은 아군 하수인을 하나를 무작위로 소환한다. 5에 3, 4 내면 무작위로 소환한다. 저거는 그냥 부활이랑 똑같네. 부활이 2코였나? 부활이 2코인가 그렇죠. 그냥 3코짜리 하수인한테 부활을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좀 애매하다. 셋 다 좀 별로네. 이거 두 번째 카드 보니까 굉장히 노력 안 한다는 걸 느꼈어. 하스톤 제작진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완전 재미없어. 뭐야 이게. 3, 6에다 스탯도 거지 같고 전혀 특색 없어. 완전 짜증나. 훔치는 걸 만들어줘야 될 거냐. 더 많이 훔칠 수 있는 걸로.
훔치는 걸로 가자고요. 사제는 사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스톤이 흥한다고요. 인성을 가야 된다고요. 사제 흥마법사 말체자리의 인프. 내가 카드를 한 장 버릴 때마다 한 장 뽑는 거야. 내가 버릴 때마다 그냥 1코라서 1,3 그냥 쓸만해도 한다. 악마기도 하고 스탯이 좋아. 일단 스탯이 좋고 이제 버릴 때마다 한 장 뽑으니까 그것도 좋고. 아니 괜찮은데 난? 아니 스탯이 좋잖아 일단. 게다가 악마기도 하고 게다가 버리는 걸로 이제 구성해서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식기골렘. 이 하수인을 버리면 이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뭐야 이게? 버리는 덱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놈 버려도 다시 온다. 버려도 다시 온다. 그리고 버렸을 때 얘를 버리면 한 장 그냥 공짜로 뽑는 거지. 버리면서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흑마 카드 중에 카라카잠. 이건 뭐야? 돈데크만인데? 이거 돈데크만 표절 아니냐 이거 완전? 돈데크만의 양초의 빗자루. 11 양초 2 빗자루 33 차초전자를 하나씩 소환한다. 아 뭐야 이거 벡터맨 그거야? 사냥꾼 벡터맨 그거네. 흑마 버전 양초 빗자루 차초전자는 능력치가 뭐지? 112233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미녀와 야수야? 합쳐봤자 66. 위니 할 때 필요하겠다. 뭐 하나 소환할 때마다 그 세지는 놈 누구죠? 그거? 손 들고 있는 놈? 집행관 같이 생긴 녀석? 그 녀석 그건 근데 카드 한 장 낼 때마다였나? 하수인이 아니고? 아무튼 하수인 하나 나올 때마다 뭐 세지는 놈들이 있었잖아. 원로원 걔가 카드였나 하수인이었나 그걸로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특성은 없지만 자 중립카드 이제 다 쓸 수 있는 카드고요. 내가 주문을 시절할 때마다 이 하수인이 생명력 1을 얻습니다. 비전 변형물 주문덱에 넣으면 되겠네요. 뻥튀기 되니까 1코에 2일이면 나쁘지도 않은데 뻥튀기 되니까 괜찮고. 근데 주문 시전이니까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못 쓸 건 아니고. 눈이 새겨진 알 죽음의 메아리로 카드 한 장 뽑네요. 이거 죽으면 그냥 카드 한 장 들어오도 되고 그냥 세워놓고 버프 넣어도 되고. 거만한 연기자 2의 3이 도발. 도발 2코짜리가 뭐였더라? 옛날 안녕이하고 뭐 있지? 아만보들끼리 너무 공격적으로 채팅한다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공격적이야. 아만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유튜브 댓글이 또 당신들을 일침을 놓을 겁니다. 아 쟤네들 못한 애들끼리 또 떠든다고. 그 유튜브 댓글을 보는 유튜브 댓글 안다는 사람이 또 일침을 날리고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또 이 녀석들 안 되겠구만 하고 일침을 날리고. 무한 루프야. 서로 싸우지 말고 얘기하자 우리. 무한 루프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황천의 원령 역사가 전투의 함성.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용족을 하나 발견한다. 내가 발견되고 많이 해봤는데 꾸졌더라고요. 발견하다가 죽더라고. 다 발견했는데 죽더라고. 템포가 너무 느려져. 발견덱 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너무 마이너도 안 되고. 발견은 많이 하는데 자꾸 죽어. 지금 2코에 1,3이면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 용족이 있으면 용족을 하나 발견한다. 괜찮은데? 왜냐면 용 중에 제일 꾸진 용이 누굽니까? 웬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 중에 되게 좋은 용들도 많잖아. 어? 용 중에 제일 꾸진 용 뭐죠? 요정용? 야 요정용 완전 좋은데? 황혼의 용이라고 1코에 2일짜리 있어? 아 그래? 괜찮은데? 마나 지룡? 걔는 용 아니야. 김용태 뭐야? 괜찮은 것 같은데? 발견되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용 괜찮잖아. 좋은 용 많고. 그리고 발견이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설마 셋 중에 하나 좋은 거 안 나오겠습니까? 데스윙 뭐 알렉스트라자 이런 거 나오면 알렉스트라 두 개 딱 나올 수 있어. 어? 좋은 거 같아 나. 고르는 거니까. 닉냥 인용? 야 네임도 하 시키지 마.
민영인공신은 발견이 안 돼요. 예. 보랏빛 환영술사. 내 턴 동안 내 영웅이 피해 면역 상태가 된다. 내 턴 동안. 잘 생각해야 돼. 내 턴 아니야. 지금 내 턴 동안. 야, 이거에 아까 그 전사 그 뭐냐? 그거 하면 되겠네. 그 뭐야? 전사 이거 한 턴에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거, 이 4코짜리. 여기에 영적 바르면 7코잖아. 저거 하고. 아까 이거 방금 내면 다 쓸어버리네. 피 안 달고. 그쵸? 어? 이걸로 그냥 막 때려잡으면 되잖아. 대스윙도 잡는다고? 그러니까 마경 매길 수도 있고. 어? 탈진 딜도 안 들어오고. 식당 거미 전투의 함성 3-1 거미를 한 마리 소환한다. 거미가 3콘데 3-1 거미를 또 소환해. 야수겠지? 왜? 아, 저런 거 생각도 하지 맙시다. 아, 뭐 쓰고 싶으면 쓰든가. 나랑 상관없을 거야. 난 저런 거 알아서 재미도 없거든. 1-3이라고? 1-3. 오케이. 동물원 로봇 무작위 아군 야수 용족 몰록 하나에게 1-1을 부여한다. 전투 함성으로 무작위 아군 야수 용족 몰록에게 1-1을 부여해. 기계인데 얘는 33333인데 11을 부여해. 근데 기계면 안 돼. 뭐야 이건? 뭐지? 하나에게. 여러 가지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에게. 뭐야 이거? 일러스트가 귀엽다고? 귀엽긴 귀엽네. 짬통대. 짬타이거 아니야? 짬타이거? 돼지타이거? 이 짬통에서 먹다가 하나 남으면 너 먹어라 뭐 이런 거야? 이거 무슨 뭐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될지 가늠이 안 돼. 그 애기 몰록 그거 세지게 하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되겠네. 예. 애기 몰록 하나 넣고 불쌍하잖아 애기 몰록. 짬타이거 되기네. 비전장 전투의 함성 도발 능력이 있는 0-5짜리 하수인을 하나 소환한다. 아, 뭐야 이거. 3이면 스탯은 안 좋은데 0-5짜리 하수인 사제용인가? 뻥튀기 해가지고 못 지나간다? 이거는 뻥튀기 하면 사제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못 지나간다가 몇 코죠? 2코에 0-4인가? 2코를 빼면 스탯은 좀 비슷한데. 불안? 아, 불안으로 두 개 소환할 수 있구나. 그러네, 괜찮네. 불안으로 두 개 소환하면 되겠다. 박물관 마술사 무작위 아군 야수 용족 몰록에게 2-1을 부여. 뭐야, 짬 관리하는 애다. 짬통 관리하는 애. 얘네들 짬 타이거라면 그 짬통을 관리하는 애. 이 녀석은 2-2야. 2-2야. 근데 5콘데? 왜 1-1 스탯이. 야, 1-1 더 주는구나. 이거는 그래도 좀 애매하네. 그래도 애매한데. 왜 무작위잖아. 용족 몰록 영족 야수 좀 애매하네.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어, 취사병 취사 1병. 취사 1병. 부엉이 파수꾼 내 영웅에게 비밀이 걸렸으면 1-1과 도발을 얻는다. 5-36 4-7 도발 비밀. 뭐지? 나쁘진 스탯. 만약 도발에 걸리면 나쁘진 않은데 스탯이. 5코에 6코에 4-5 있지 않나? 4-5? 4-7 도발 비밀. 비밀 쪽에 쓰면 될 것 같아. 해자 잠복군 뭐지? 해자인가? 하수인 하나를 처치한다. 전투의 함성으로 죽으면 그 하수인을 다시 소환한다. 장난쳐? 6코에 3선밖에 안 되는데 처치하고 얘가 죽으면 다시 소환하는데. 대신 아군 하수인도 처치할 수 있다는 점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시 소환하면 피통이 아마 만땅으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 하수인 중에 엄청나게 대단한 녀석이 피가 없어. 그럼 이놈이 딱 나오면서 그놈을 죽이면서 나와. 그 다음에 이놈이 죽으면 다시 그 녀석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실바한테 써도 되겠네요. 실바 죽이고 나오면 한 번 뺏고 실바가 또 나오니까 괜찮네. 해자네. 이름이 해자라 어쩐지. 해자네. 실바 라그도 괜찮고. 또 뺏어. 두 번 뺏을 수 있네. 용족 독서가 이건 뭐야.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룡이 3 이하인 적하수인 하나를 처치한다. 내면서 내 손에 용이 있으면 공격력 3 이하인 적하수인을 하나 처치한다.
하나를 랜덤으로 투자하는 건가? 아니면 원하는 걸 투자하는 건가? 어? 032야. 원하는 거 타겟이야?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코도가 몇이었죠 여러분들? 코도가 22야인데 5코짜리였나? 코도가 25였는가 그랬는데 코도는 랜덤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선택이면 괜찮지. 3 이하 공격력인데 공격력 3 이하 다 거의 다인데 4짜리가 진짜 많이 없지. 3 이하는 진짜 많아. 원하는 거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6코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비전 거인 이번 게임에서 내가 시전한 주문 하나당 비용이 하나 감소한다. 아 거인 시리즈네. 주문 많이 쓰면은 비용이 일시 감소해서 그 뭐야 그거 걔 뭐죠? 그거 얼마 전에 자꾸 했던 거 있잖아. 그 주문 많이 쓰면은 나오는 놈 요구 샤론 한 다음에 저거 내면 되겠네. 마지막 한방 필살기다. 0코로 나올 수도 있어. 12번 정도는 금방 쓰거든 주문. 요구 샤론에서 마지막 필살기로 하나 더 내면 되겠네. 모로스? 은신 내 턴이 끝날 때 1-1 급사를 하나 소환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건데? 서부 몰락지대에서 이거 급사 퀘스트 있었는데 급사 어딨냐고 맨날 찾았는데 여기서 이게 소환할 수 있네. 급사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가보면 애들이 죽어있어서 퀘스트 못하고 서부 몰락지대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 퀘스트 하고 싶은데 자꾸 죽어가지고 급사가 어? 은신돼 있고 강혁이 아니면 못 죽여. 게다가 1-1짜리가 계속 나와. 그걸 나온 거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3코에 1-2짜리가 계속 나오니까 은신이 돼 있고 위닝 막 반즈 내 덱에서 무자의 하신 하나를 복사하여 1-1 하신도 소환한다. 아 이거 노력 안 해. 이거 노력 안 하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이런 카드. 근데 내 덱이네요. 내 손이 아니고 일단 내면은 하수인 하나를 복사해서 1-1 하수인으로 나오는데 좀 무서운 놈이 나올 수도 있어. 이 능력이 좋은 놈 실바 라그 그 다음에 그 누님 치유하면 이게 치료하면 나온 전설 나오는 누님 이세라 뭐 이런 누님 나올 수 있어서 역시 전설급이긴 하다. 중매덱? 그래 중매 있는 애들 나오면 또 무섭죠. 캐든 같은 거 게다가 4코어 밖에 안 하고 3,4 스탯이면 스탯도 괜찮고 전설급이긴 하네요. 공작 말체자르다. 카라잔 1렘 보스였나? 아니 끝에 보스였나? 게임이 시작될 때 무작위 전설할 수 있는 5수를 내 덱에 섞어넣습니다. 이제야 일하네. 이제야 좀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어? 이거 그냥 갖고만 있으면 게임 시작할 때 그냥 전설할 수 있는 주는 거예요 5개? 어? 아니 뭐 어디 대게만 있어도 되는 건가? 게임이 시작될 때 그냥 이거 내 대게만 있으면 알아서 그냥 주는 건가? 다섯 개? 아 그래? 그럼 나 35장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 넣으면 나 35장으로 시작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대박. 그것도 내가 안 넣은 걸로 준다고? 이놈이네. 역시 그 말체자를 잡을 때 엄청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옛날 카라잔 할 때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 딜이 안 나오던가 아니면 앞에 안 붙어가지고 죽든지 그렇게 조심하는데 여기서 딜이 안 나죠. 여기서 터진 적도 많아. 아, 맞아. 김영중 자세라고? 그분 안 때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막보라고? 아, 이거 좋네 이거. 저거 전설 마음에 들어. 전시관리 아 이것도 여기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극딜 구간인데 극딜이 얼마나 나오나. 내 덱에서 야수, 용족, 멀록을 하나씩 뽑는다. 7코에 4,6이고 내 덱에 야수, 용족, 멀록을 하나씩 뽑아. 이거 뭐야 아까부터 짬타이거 뭐야 짬뽕덱 만들라는 스카덱 만들라는 거네. 용족을 하나만 넣는다면 그 대신 야수 하나 무서운 거 용족 하나 무서운 거 멀록 무서운 거 있나? 멀록 하나 무서운 거 이렇게 한 장씩 넣고 내면 무조건 나오고 도발이네. 4,6에 도발 이것도 뭐 나쁘진 않다. 뭘로 필리밖에 없어요? 하나씩 뽑는 게 뭐야? 손으로 오는 거야? 바닥에 내려놓는 거야? 손으로 오는 거죠? 손으로 오는 거면 별론데?
뽑아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손으로 오는 거죠? 그 별론데? 들어온데? 아니 바닥에 내려놓으면 좋은데 손으로 오는 거는 좀 별론 거 같은데? 그럼 좀 별로지. 그냥 삼 들어온데 그냥 들어오도 아니고 야수 용적 몰록 중에 뽑는다니. 그것도 하나씩 야수 3장 아니 용적 3장도 아니고 야수 용적 몰록 그 뽑아가지고 짬 타이거 애들 불러가지고 짬 주고 그 어딨어 그거 짬 주는 거 어? 동물원 로봇 그거 부른 거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사병 불러서 또 부여하고 군대 대기야? 수호자 메디브 메디브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거든요. 아티시 수호자의 지팡이를 장착한다. 8에 77이면 나쁘지 않고 아티시 수호자 지팡이 이거 전설 지팡이거든요. 옛날 전설 아이템 하나도 없을 때 완전 사기인데 이거 어딨어요? 어떻게 봐요? 지팡이가 어딨어? 응? 지팡이 어딨어? 지팡이 뭔데? 지팡이 어딨어? 아티시 지팡이 어딨어? 주문 쓰면 그 코스트 하수인 소환하고 내구도 감소한다고? 1-3이에요? 3번밖에 안 돼? 그래? 그래도 괜찮은데? 소환수가 나오는 거니까? 주문법사한테 좋지. 요구사론한테도 괜찮네. 마법 쓰고 그 마법에 해당하는 소환수가 바로 나오는 거야? 손에 나오는 거야? 필드의 소환이에요?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아. 이거 전설들은 다 좋게 나왔네. 추가되는 카드들이 역대급으로 별로인 것 같다. 공감이 굉장히 많고요. 프레스트 이즈 데드 늑대인간 사제란 도적을 보면 둘 다 답이 없네. 사제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그게 나 안두인한테 빰이라도 맞았나. 맞았을 수도 있어. 예. 테오스일 수도 있어. 빛이 테오스일 수도 있다고. 안두인이랑 충분히 가능해. 당했을 수도 있어. 한번 오랜만에 하스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스톤 정말 못하니까요. 뭐 감안해 주시고 오랜만에서 더 못할 거니까.